조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중에 인간을 사랑하사 한 사람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으니 이는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요셉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시련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경 애굽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거한 지 430여 년이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창성하여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니 애굽 왕이 심히 두려워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강성함은 필시 화근이 될 것이다. 여봐라,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 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총동원토록 하라. 엄마 엄마 참말로 요렇고롬 사느니 말이여 죽는 것이 낫제? 어이 이 사람 그게 무슨 소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이가 마 참고 새로운 날 주시기를 기다려보면 안 되나? 뭔 소리여 육시랄로 무거? 선택은 뭔 선택이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날마다 고생만 하겠어? 흙리겨서 벽돌 굽고 애굽 위에 성을 쌓고 온갖 농사 다 하고 그래도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숫자가 늘어만 가니 다급해진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것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흐흐 옳체 갓난산의 아이를 아예 빛도 못 보게 죽여버리면 씨가 마르리라.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 짓을 강요하니 원망 소리 뿐이더라. 이렇게 고통스럽고 모질고 험한 시대에 한 핏덩이가 꽃을 달고 세상에 태어났는디 아비는 아므람이오 어미는 요게벳이라. 인간이 태어남은 동서고금이 다를 쏜가. 한 달 두 달 이슬 맺어 석 달에 피어리고 넉 달에 인형 삼겨 다섯 달 오포 낳고 여섯 달에 육경 삼겨 일곱 달 칠구 열려 여덟 달에 48,000 털이 나고 아홉
따로 구구 열려 10달 만에 장긴받어 금강문 하강문 고이 열어 하루 난 행복히미가 있구나 아이고 매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종어 탄생헌지 딸만 되면 반가운디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에다가 떠받들어 땅에 뉘일 날이 전이 없이 삼칠일이 다 지내고 오륙상 넘어가니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양 빵긋 웃는 양 엄마 아빠 토리도리 지암 잘강 손마 둥둥 내 아기 내야 기지한 내 아기 둥둥둥 내 아기 호호 둥둥 내 아기 호호 둥둥 내 아기 금월준들들을 사며 옥준들들을 사랴 어허 둥둥 내 아기 천정이 광활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 먼 것이나 눈꺼풀이 삼십풀 진 것이나 양미 펑퍼러지 먼 것이나 귓밥이 축 처진 것이나 콧날이 우뚝한 것이 어찌 그리도 잔상잔상 너 어머니만 닮았느냐 오호 둥둥 내 아기 어르르르 깍구 이렇듯 부모 품속에서 잘 자라나지만 딸도 아니고 사내 아이란 말이여. 요즘 같으면 말이여. 아들을 낳으려고 환장들을 하지만은 이때는 어느 땐고 애굽왕의 폭정이 더욱 심할 때라. 이스라엘 자식 중에 아들로 난 것들은 출산 즉시 모두 죽이라는 영을 내려놨겠다. 위협이 가중되자 그 아기를 애미가 석 달을 숨겼으나 어찌나 울음이 크던지 더 숨길 수 없어 눈물 머금고 강가로 내려가 갈 상자 속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난디 아기 어머니 요게 몇이 숨죽여 통곡하는디 후손합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우리 부부 평생 소원 그 못 같은 이 자식을 곱게 잘 길러서 만단체미를 보제하더니 이를 장차 어찌 알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아이고 흐른 아니 눈물이오 신나니 한 숨이라 곁에 있던 나무라미 허는 말이 이 자식이 죽지 않고 개우 자라났어 우리의 소원 이루어주는 큰 동양이 되었기를 하나님 전 구.
후하나이다. 그 부모 마음이야 어떻겠느냐 이 말이여. 뛰다 죽을 노릇이지. 아무 사정 모르는 아기를 갈대 방울이에 뉘어 강물에 뛰어보내니 부모 마음 애간장이 녹아 눈물이 강물이 되는구나. 그때 마참 강가에 목욕하러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좌우신녀를 거나리고 남이 볼까 부끄러워 힐끗 보는 그 눈매며 달도 같고 별도 같은 배옥 같은 흰살결에 목욕을 흐려하고 상아의 목을 헐헐 벗어서 덤불이 위에 올려놓고 무대가 풍동 들어서 아이 시원허구장이 좋다. 물한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꼴꼴하고 또한 주먹을 듬뿍 쥐어 겨드랑이도 문지르며 아이 시원허구장이 좋다. 시냇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 헐끈하글 시구 좋구나. 지와자 좋은데 둥벙둥벙 좋을 시고 일이 한참 벽 감고 있을 적어 이 여인이 누군고 허니 다름 아닌 애구방의 딸이라. 문덧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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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이고 울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어떠한 갈대상자 속에 묘한 울음이 들린다.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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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웬 소리 이 울음이 웬 울음 천상 낙원 나발소리 천사들의 노래는가. 어따 저것이 무엇인고. 저것이 무엇이냐. 좌우시녀 다가가니 물결은 찰랑 벚금이 뽀로로로로 잔잔히 떠오난 뒤 두 손으로 떠받들어 공주님께 보이나니 어여쁜 아기가 담겼네. 용모는 준수하고 눈빛에 광채 흐르니 가히 범상치 않는구나. 이 아기가 누군고 하니 애굽 왕의 학대와 괴롭힘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낸 모세라는 사람이라. 비록 험악한 시대에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공주의 아들로 입적시켜 모든 학술을 익히며 풍요롭게 자라나는 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장차 그가 이룰 업적을 예견하고 있었던가 보더라. 모세의 거동 봐라 허는 일마다 만사형통 재주가 비상이라. 신장은 구척이요 떡 벌어진 어깨에다 튼튼한 두 다리며 소뚜껑만한 두 손을 펼치면서 야오 한 번을 외치면은 사 천이 진동하고 초목이 후지진다. 풍랑에 맞서서 패타기와 수영하기 말을 타고 마차 몰고 따각따각따각따각따각따각따각 할수와 장던지기 천문지리 입문철학 학문에도 능통이라.
비범은 그제주를 어느 뒤라 따를 쏜가 어느 뒤라 따를 쏜가 구중 궁궐 은금부와 넘치도록 오사할지 이때의 모세나이 40세라 하루난 궁궐을 벗어나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요거는 현장에 나갔는디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을 보니 자연의 통함이 마음속에 넘치는지라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는 모세의 급한 마음 모세의 분한 마음 두 주먹 불 꽂히고 두 눈에 눈물 가득 마른 하늘 벼락치듯 화산이 폭발할 듯 두고 볼 수 없는지라 모세의 거동마 좌우를 살펴보니 마침 사람 없는지라 불같은 분노가 가슴에서 솟구친다 도주먹 불꽃지어 허공으로 대질째 도구로 독사처럼 먹이 쫓는 맹우처럼 비호같이 달려드니 바람소리 회 그저 그냥 요것 한 방으로 냅다 쳐버렸으니 불의를 보고 맞서 싸움은 장부의 당연지사 핍박받는 제 동포를 위하는 마음 개뉘려서 가르쳐서 될 일인가 어쨌든지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죽인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여 그 일로 모세는 그동안에 누렸던 궁전 생활을 잃게 되고 급기야 그의 생명을 노리는 바로의 추적을 받게 되었으니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가니 방랑자 신세가 되었구나 여기저기 떠돌던 모세가 도착한 땅은 미디안이라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눈이 맞어 가정을 꾸리고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짓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야 캐르솜이라 낮에는 양떼 몰고 밤에는 처자식과 오손도손 보낼 적에 모세가 이처럼 유유히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의 나날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느라고 서서히 징엄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뒤 뜻밖의 모세가 하루는 양떼를 앞세우고 호렙산 올라보니 저건 넣은 등마다 하얀 양떼 구름 감고 멀리 멀리 백운이 저우헌디 용모만 기운이 감도난 듯 가시렁굴 너울너울 우거진 땅 여기가 바로 호렙산이라 모세가 양떼를 한 곳을 당도하니
나무 한 그루가 불에 붙은 듯 활활활활활 타오르며 빛이 나니 모세가 보고 깜짝 놀라 혼자 서서 하는 말이 이상하구나 이상하구나 나무가 닿을 적에는 연기 펄펄 날 것인디 어찌하여 안 타는고 내가 가서 보겠노라 모세가 눈을 비비고 막 쳐다보려는디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나이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 들었노라 가라 모세 내려가라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아름답고 약속의 그 땅을 주리라 가라 모세 내려가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모세 내려가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빼꼼히 들고 바라보며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겠나이까 나는 본래 어리석고 입이 둔한 자고 멍청한 놈이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찌할 바 모르고늘 이때의 하나님은 친히 여러 가지로 증거하여 확인시킨 후에
모세의 손에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쥐어주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뒤 그때의 모세 나이 80세라 흰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며 아내와 자식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뒤 간다! 이렇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미디안에서 떠나 애굽 땅에 당도하여 고개 마루 올라서서 사면을 바라 보니 내가 살던 왕궁이며 말 타고 뛰놀던 곳이 한눈에 보이도다. 반갑구나, 반갑구나. 우리 고향이 반갑구나. 구름 밑에 낮은 언덕은 내가 앉아 졸던데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에 콩콩 나고 밥 짓는 연기가 무락무락 피어오르니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불쌍한 신세가 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발길을 재촉하여 바로왕과 맞대면을 하는구나. 말이 낯선 게 말인디 바로란 놈이 누군고 하니 그놈 행실을 볼짝시면 꼭 이러겠다. 폭군 중에 폭군 바로란 놈 거동부소 허이 옷이 혼자 하고 밤낮으로 향락해라. 밤낮으로 일삼으니 모질고 독하더라. 해부리고 달부리고 굶고 죽고 나 모른다. 교활하기 짝이 없고 한 손에 큰 칼 들고 또 한 손에 책찍 들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닥치는 대로 핍박하니 지옥의 대왕이오 악마 화신이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니 히브리 백성들어 피통합 난리가 아니로구나. 여기서도 아우성 저기서도 아우성. 정신이 맑은 사람 미쳐가고 소돼지 같은 정치 바로 행실을. 자식 잃고 가장 잃고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 강제 노역 가진 착취 오늘 또 걱정 내일 또 걱정. 히브리 운명이란 바람 앞에 등불이오 산면의 초가루다. 우리의 모세님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오. 우리가 사흘길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시오. 바로가 가만히 들어본 게 괘씸하단 말이여. 모세의 형색을 살펴보니 눈빛이 뚜렷하고 광채가 나는 것이 피범하게는 생겼으나 걸친 후보 검게 탄 얼굴 주름 투성이 백발에다 비루하게 생긴 지팡이까지 들었으니 틀림없는 실성 거린이란 말이여. 바로가 지 발등 찍힐 줄 모르고 금방을 떠는 뒤에 어디서 미친놈이 와서 떠드는 게요. 그때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내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단 말이여. 바로란 놈이 저도 술법을 부린다고 생연병을 하는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꿀꺽 삼켰겄다. 엄매 이 잡것 좀 보소. 여봐라 이 미친놈을 내쫓아라. 마음이 강팍한 이 바로란 놈이 단번에 촥 거절을 했겄다.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게 하니 고통에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적어 우리 하나님이 바로란 놈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는가. 요 놈을 요절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뒤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맥힌 일들이 마구 벌어졌겠다. 모세의 지팡이가 권능을 일으킨다. 바로왕 앞에 우뚝 서서 지팡이 들어 하수를 치니 먹는 물이 피가 되어 유혈천지 되는구나. 여기저기 죽은 고기 썩은 냄새 콧지르고 개구리가 하수에서 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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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나니 여기서도 개골 개골 저기서도 개골 개골 애굽 땅 온천지에 개구리 둔벙이 되었구나. 모세가 거동바라 지팽이로 땅을 치니 티끌이 이로변에 홍수에 뚝 터지듯 이때가 흘러넘쳐 여기서도 극적극적 저기서도 극적극적 몸뚱아리 극논소리 요란하구나. 모세그 거동보소 모세그 거동바 손에 쥔 지팡이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허공으로 휘둘리니 가진 순환 계속되어 애굽 땅 사람들이 거우 죽기가 되었구나.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야 너 들어라 너희 놈 무지한 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 바로란 놈 거동보소 혼비백산 우왕좌왕 정신없이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이게 웬일이냐.
무슨 죄를 지었간디 권능은 무슨 권능 얼어 죽을 권능이냐 아이고 아이고 날 살려라 몰려온다 몰려온다 날아든다 날아든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저기 응긴거려 파리떼로구나 세상이 더러워져 똥파리떼 보냈으니 이번에는 무엇인고 이번에는 무엇인고 들판에 날가나귀 우양이 비실비실 거꾸로 죽었으니 이는 심한 악질이다 사람들도 거꾸로져 독종이로구나 모세의 거둥바라 지팡이를 지켜들고 주먹을 움켜쥐니 뉘송우박 불이 내려 애굽 땅을 달리는구나 먹고 살자 심어놓은 들판의 곡식들이 다 망해 가는구나 익은 열매 풋과실 먹다 남은 이삭이며 밀이삭 보리이삭 메뚜기 떼 날아들어 튼튼한 어금니로 닥치는 대로 씹어대고 걸리는 대로 갈가대니 사람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전혀 없구나 없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는 증거로다 이쯤 했으면 정신을 차릴 것이지만은 아, 이 악독한 바로란 놈이 아예 끝장을 볼 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더욱더 강짜를 부리는구나 치룩 같은 어두움이 3일 동안 예굽을 덮었어도 하루가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로구나.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렇듯 준엄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거날 이제 때가 도래하는구나.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지경이 되어서야 마침내 바로가 모세에게 내가 쳤다. 애굽 땅에서 속히 떠나라. 이 말을 듣고 보니 어쩐지 껄쩍지근하단 말이여.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과 생축을 이끌고 지팡이 든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서게 되던가 보더라.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척박불이 넘치는 신 없이
추구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적어 어느덧 홍해 바다 앞을 당도하니 망망한 장애 전에 비친 벽파 창해에 비친 배우군 불고롱 바다에 홍해 바다 당도하니 저 멀리 수평선은 끝간데 없이 구름만 둥실 하늘과 맞닿아 좌우흔디 정처 없는 60만 백성들은 기진맥진이로구나. 점점 물결이 거세어지니 파도가 와그르르 쾅쾅 출렁출렁 앞으로는 전길 낭떠러지 뒤로는 사막이라 삼킬 듯 푸른 물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뜻밖의 바다를 만나고 보니 더는 앞으로는 갈 수가 없는지라 아이를 장차 어쩔 것인가 웅성웅성 소리가 일어나는 뒤 엎친 데 겹친다고 바로란 놈이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수만 군사를 출병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일 양으로 뒤쫓아오니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가가 풍전 등화가 되었구나. 설상 가상 바로가 쫓아온다. 바로란 놈 쫓아온다. 수만 군사를 이끌고서 우리 백성 다 죽이려고 창 들고 칼 들고 석궁 들고 방패 들고 허겁지겁 달려든다. 600마리 전투마가 힐 으르렁 으르렁 우당탕탕 질주어니 지진난도 뒤흔들리고 천지가 욱신욱신 저놈들 잡아라. 고함소리가 요란하구나. 아무런 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을 보더니만은 겁에 질려 벌벌벌벌벌벌 떨며 어리석고 급한 마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구나. 여보시오 모세어른, 우리를 모래사막 벌판까지 끌고 와서 정녕 죽게 하시니까 차라리 말이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네다. 모세가 기가 막혀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가슴에 사무치고 눈물이 절로 난다. 불쌍하다 우리 신세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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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를 청렴고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기도 끝에 하늘의 응답인가 대기적이 일어나는디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겄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번쩍 들어 홍해를 내리치니 큰 동풍이 불어닥쳐 흘러가던 물줄기를 밤새도록 물리치니 바닷물이 쫙쫙쫙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졌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큰 환난 속에서 우리 백성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이스라엘께서 힘차게 깃발을 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힘차게 깃발을 들라. 소백 저 물기둥이 양편으로 솟구친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큰 길이 열리니 동국어던 백성들이 울음을 뚝. 이제 살길 생겼구나. 어서 가자 저 바다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기도 드리면서 삽시간에 건너는구나.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 그들을 보원이 하나님의 권능이라. 애굽 군대가 가만 보고 있겠는가? 물이 촥 갈라지는 꼴을 보니 지놈들이 더 놀래갖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야야 이게 뭔 일이다냐? 저 속에 들어갔다가는 천길 물속 수장되어 고기밥이 되겠구나. 그 중에 유식한 체하는 놈이 야이 무식한 놈들아 저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니라. 술이나 먹자. 전쟁이고 무엇이고 경치 풍경 규경이나 하자. 이렇듯 넋놓고 있을지 뒤쫓아 잡으라 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니
질빛을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말을 재촉하니 이놈 저놈 분사들아 저놈도를 붙잡으라 바로 왕의 헌명이라 치어머신 군령이라 저놈도를 붙잡지 못하고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채찍 치며 쫓아댄 이유 허겁 찍겁 홍행행행 쳐들어 간다 잘 가던 말이 발목 삐고 잘 구르던 바퀴가 픽 쓰러지니 말도 털썩 주저앉았으니 단식으로 하는 말이 살려줘 살려줘 도망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치는구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무리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말이 치든 마든 밖에 광풍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떼떼떼다 발소리 두리둥둥대고 치며 천지가 떠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듯 우 주가 바뀐 듯 물줄기가 치솟더니 개벽천지 되는구나 풍성은 우르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거리렁 수만 군병은 날도 뛰도 못하고 꼼이라 꼼짝 달싹 못하고 숨 막히고 기 막히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우 죽고 밀려 죽고 깔려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빠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섭게 눈 빠져 혀 빠져 등 터져 오사급사 몰살아야 다리도 직신 부러져 죽고 죽어보든 하고 죽고 무단히 죽고 함부로 덤불어 죽고 떼떼거려로 궁글다 앞불사 낙상하야 가삼 꽝꽝 두 다리다 죽고 어떤 놈은 그 통에 헤엄을 치느라고 버둥버둥대는 모양 개 헤엄이 분명하고 대수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드럭 풀어놓았으니 일동 명장에 쓸 때가 없고 날랜 장수도 무용이로구나 도망 말고 쉬 죽어라 그 중에 포도시 살아남은 쫄병 한 놈이 웠다 이 체기를 발언한 놈 어디 갔느냐 너와 함께 죽자 바로가 이 모양을 보더니만은 간담이 떨어지는구나 바로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뜨 꽃게탈 장탈 도망을 째 바로 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면은 똥 싸겄다 아이고 이놈의 말이 뒤로는 아니가고 홍해 바다로만 포도동 포도동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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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바로 놓아죽고 갈라졌던 홍해가 덮이며 다음 날 해변가에 애굽군의 시체들이 출비했느니라. 할렐루야!